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바로 내일 새벽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최근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에메르송 로얄 선수를 그대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는 5-3-2 포메이션으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내일 새벽 챔피언스 리그 D조 3차전 경기에서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를 원정에서 상대하게 되는데요.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팀으로서 컨퍼런스 리그에서 광탈했던 토트넘 핫스퍼보다 유럽 무대에서 성과가 압도적으로 더 좋았던 강력한 팀이고 현재 챔피언스 리그 D조에서는 토트넘 핫스퍼가 1승 1패로 2위, 프랑크푸르트도 똑같이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3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탈락권인 3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게다가 원정 경기인 만큼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거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엄청난 졸전을 펼쳤었기 때문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풋볼 런던의 알레스 골드 기자는 이번 경기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어떤 라인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예측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는 독일에서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하기 위한 그들의 챔피언스 리그 트립에서 어떤 식으로든 토트넘 핫스퍼 팀을 새롭게 해야 한다. 토트넘 핫스퍼는 48시간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유럽대항전 경기를 위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패배한 경기를 간신히 소화할 수 있었다. 여기에 토트넘 핫스퍼는 경기가 끝난 뒤 수요일에 잉글랜드로 복귀해서 토요일 늦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그리고 브라이튼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빠르게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콘테 감독은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부터 복귀해 벤치를 지킨다고 밝혔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독일에서의 경기에선 대한 클루셉스키와 루카스 모우라가 불참할 예정이다. 토트넘의 감독은 해리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3명의 공격수를 모두 뛰게 하는 것은 대한 클루셉스키와 루카스 모우라의 부상 등 문제로 주말에 브라이튼 오벨변을 상대할 때 다른 새로운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다. 그가 갑자기 올 시즌 처음으로 브리안 힐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스퍼스 감독은 대신 최전방 공격수들 중 한 명을 벤치에 두기 위해 3-5-2 포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 콘테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풀매치를 치른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쉬게 한다면 이브 비수마나 올리버 스키프 중 한 명이 선발로 나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반 페리시치는 월요일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이번 경기에서 그가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콘테 감독은 오른쪽에 이반 페리시치를 두고 라이언 세세뇽을 왼쪽에 데려올 수도 있고, 토요일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브라이튼 오벨병과의 경기에서 잉글랜드 U21 국가대표 선수인 제드 스펜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에메르송 로얄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이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지만 이 브라질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뛸 수 있다. 콘테 감독은 토요일 브라이튼 오벨병과의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사용할지, 아니면 다가오는 경기를 위해 더 날카로워지는데 필요한 시간을 다른 선수에게 주기 위해서 그를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콘테 감독은 월요일에 독일에서 열린 풋볼 런던의 질문에 제드 스펜스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꽤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는 맷 도어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너무 밝게 말하지 않았다. 만약 콘테 감독이 아스날 상대로 선발 출전한 대부분의 선수들을 다시 기용한다면 그는 독일에서 열리는 경기 동안에는 더 일찍 그의 교체 선수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알레스터 골드의 팀 3-5-2 포메이션, 요리스 골키퍼 다빈손 산체스, 에릭 다이어, 클레망 랑글레, 에메르송 로얄,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브 비수마,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이반 페리시치, 해리 케인, 손흥민,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에메르송 로얄 선수를 다시 기용하고 5-3-2 포메이션으로 변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경기 동안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빡세게 뛰고 주말에 휴식을 주는 형태로 로테이션을 유용하게 돌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고, 루카스 모우라, 쿨루셉스키 선수의 부상 등으로 인해 공격진 뎁스가 얇아진 만큼 투톱을 선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옳은 판단으로 보이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수마 선수의 경기 감각을 높이면서 3 미드필드를 활용하는 선택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알레스 골드 기자의 추측은 이때까지 너무나도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서는 진짜로 라인업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는 골드 기자의 예측처럼 좀 달라진 라인업으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